작년에도 이맘쯤 했던 것 같은데 이번 겨울 나기 위해서 구매했던 것과 일본에서 구매했던 것 중에 좋았던 것들만 골라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친구로 한번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그레는 이제 광고 영상이랑 이제 12월 월간 상자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너무 추운 날은 안 되겠지만 웬만한 날씨는 커버할 수 있는 두께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마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예쁩니다. 유행도 크게 안 탈 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오래도록 한번 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YKK가 아닌 와일디스 지퍼가 사용되어서 뭔가 더 마원스러운 느낌이 풀풀 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줄평 얘는 사면은 진짜 잘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발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저번에 자세히 보여드렸던 뉴발란스 574 주니어 와타나베,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곧 영상에 나올 뉴발란스 990V3입니다 이건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도큐먼트라는 브랜드의 올코튼 CPU 자켓, 브라운 색상. 네, 새 자켓으로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또 철님께서 때마침 아티즈에서 도큐먼트 광고를 받아오셔가지고 할인율이 좋길래 맨투맨을 하나 이제 구매했습니다. 이걸로 도큐먼트 하면은 백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여유로운 실루엣이 진짜 이쁘죠? 이 제품을 이제 고민 없이 바로 사게 된 이유는 그린 색상인데 채도가 되게 낮아가지고 굉장히 고급져 보이는 게 좀 수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고 지금 잘 입고 있습니다. 도큐먼트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스웨트 제품 요즘은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해가지고 이럴 때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은 네, 이쁘게 입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일본에서 구입한 모플라인데 이거는 저번에 겨울 액세서리 영상에서 제가 입고 나왔었는데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옴무플리스 하면 이제 이런 옷들이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요. 물론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더 이세미야케의 느낌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는 부드러우면서 여유있는 실루엣이 진짜 너무 예뻤고 이제 넥이라든지 어깨 봉제 이런 거에서 되게 이세미야케의 세심함을 좀 느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사실 조금 나가지만 옷을 예쁜 거 나오면 구매하려고 모아둔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바로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이제 비싼 것만 막 입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이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많이 입을 만한 그런 좀 에센셜한 모플라를 사려고 밖으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브랜드일 것 같네요. 스테디 에브리어라는 브랜드이고 이름답게 스테디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어서 구독자분들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폴라 이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 친구는 조금 전투용으로 입으려고 해서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괜찮은 가격대에 적당한 목폴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으시다면 편하게 입을 목폴라를 한번 권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연희동에 이제 가는 김에 제가 룩북을 보고 이 브랜드는 한번 꼭 입어봐야겠다, 실제로 봐야겠다 싶은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이 매장에 가봤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번 연도 아마 중순쯤에 제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꾸준하게 많이 판매되는 게 이제 요것들. 네. 얘는 이제 플로버 형식 타입인데 이제 약간 아우터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룩북에서 코트랑 레이어드 한 거 봤거든요. 더 예뻐가지고 완전 제 취향. 진짜. 이번 스타일링을 제가 다 짰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옷 디자인을 보면은 되게 흔한 디자인은 아니죠. 룩북이라든지 옷을 제가 실제로 입어봤을 때 이 브랜드는 조만간 잘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궁예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에 남깁니다. 그거 아시죠? 저희 채널이 또 소니 카메라를 위주로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소니 코리아 카메라 본사에 지금 갑니다.
여기 원 IFC로 왔는데 여기 24층에 스니커리의 분사가 있다고 합니다. 대외활동 참여 왔습니다. 대외활동.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는 이 소니 알파7C라는 모델이고요. 저희한테 되게 충분한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영화 같은 영상을 좀 찍고 싶어가지고 FX30이라는 모델은 컴팩트 시네마 라인 게이트웨이 카메라라고 써있네요. 요즘에 사실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좀 더 영화 같은 영상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은 영상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시오 시계와 스타벅스 머그잔은 이번에 일본에 놀러 갔을 때 사온 제품인데 둘 다 뭔가에 홀리듯이 사버렸는데 아주 만족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제가 쓰고 있는 향수는 바로 이 이솝의 로즈라는 향수입니다. 연말이 되어가면서 이번 년도 고생했다 장마의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도 선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아직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코트는 어너더피스의 더블 코트로 다른 코트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많이 없긴 한데 색감이 진짜 예쁘고 루즈한 실루엣이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브라운이나 카멜 이런 좀 부드러운 색상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침 또 이제 시즌이 지난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길래 안 내려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트랑 같이 매치한 목폴라는 셔터의 목폴라 제품인데 되게 겨울에 눈이 떠오르는 화이트한 색상의 목폴라고 일반적인 목폴라는 좀 다르게 이렇게 뭔가 코듀로이처럼 골지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되게 예쁘게 다가와서 작년에 사실 촬영 했었는데 이번에 불프 할인하길래 바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좀 이너로 많이 입을 것 같아서 완전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가슴 엉덩이가 다 젖었는데? 가슴 엉덩이가 다 젖었어. 이번 주에 날씨가 진짜 추웠는데 감기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패딩을 안 입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마침 근데 성수 LCDC에서 수브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수브에 팝업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눈이 와가지고 매트웨어가 됐습니다. 편해? 그거 귀엽다. 와인색. 나는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이제 수브 팝업에 가서 신발을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발도 굉장히 편하고 가격도 진짜 괜찮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겨울에 되게 슬리퍼처럼 신기에 되게 좋은 신발이어서 저랑 윤호 둘 다 가가지고 두 적씩 구매를 하고 왔어요. 한 개는 어머니 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번에 연말 선물로 한번 따뜻하게 신으시라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일본에서 머플러를 3개 정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디 이노우의 브라더스라는 브랜드인데 유노님께서 이제 일본에 먼저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때 이제 선물로 사왔던 제품입니다. 네, 제가 선물로 받은 거라서 이 네임텍 나무로 된 거 이거를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또 일본에 가셨을 때 사면 좋을 머플러 1순위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저도 이제 좀 따끔거리는 게 민감한 편이어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살이 닿아도 뭐 따끔거림이 없어가지고 베이비 알파카로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레이 색상으로 어디에다 매치하기도 좋고, 일본에 가신다면은 선물로 사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오래 쓸만한 머플러 찾아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니코핸드, 우연히 일본에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머플러가 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뒷면은 이렇게 네이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면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이제 패턴이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사실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한 제품이다 보니까 착용감이 진짜 엄청 좋다 이건 아닌데, 포인트로 매기 좋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하울 아이템, 이건 바로 포터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가게 되면은 꼭 포터 가방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사카 여행 갔다 오면서 제 첫 포터를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포터 마일 2A 토트백 라지 사이즈입니다. 일본 공홈에서 36,300엔 정도 하고, 크로스백을 사게 된다면은 좀 이렇게 흐물딱지는 이런 가방을 사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크로스백을 사게 된다면은 요즘에는 거의 이 친구만 진짜 메고 다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되게 많이 사버린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제 더 이쁜 옷들로 많이 사가지고 저만의 좀 쌍마이웨이 스타일로 또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